깜빡 잊고 태운 냄비. 일반 세제로 아무리 닦아도 좀처럼 닦아지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정도로 냄비가 타면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정말 쉽게 닦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보다 편하게 탄 냄비 닦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탄 냄비 닦는 데 효과적인 베이킹 소다를 준비하세요. 베이킹 소다는 설거지, 청소에 사용하면 아주 효과 만점 재료랍니다. 탄 냄비에 베이킹 소다 한 스푼을 넣으세요. 그리고 물을 적당히 한 부분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. 처음에는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세요. 팔팔 끓어오르면 중불에서 중약불 사이로 물이 넘치지 않게 잘 조절해주세요. 이대로 약 2, 30분 정도 끓여주세요.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탄 부분이 충분히 불어나와 닦기 아주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. 닦을 땐 수세미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고 효과적이에요. 준비한 수세미에 세제를 충분히 묻히고 뜨끈뜨끈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로 쓱쓱 문질러 보세요. 베이킹소다와 함께 끓여 탄 부분이 보다 쉽게 제거된답니다. 탄 부분이 말끔하게 벗겨져 수세미가 까맣게 변했네요. 마무리는 물로 한번 헹구면 끝! 아주 손쉽고 말끔하게 닦였답니다. 만약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베이킹소다를 좀 더 추가해 닦아보세요. 전용 세제 없이 베이킹소다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닦을 수 있어 좋답니다. 한번 전후를 비교해보세요.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친구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.